근데 엠비전 선수도 바텀은 별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텀은 안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라파동님 있으니까 미드는 키우면 미드는 일단 냅두고 그냥 정글 해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자기 편 팀원이 상대방에서 솔큐로 학살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지금 백교가 잘하고 있잖아요. 저러면 뿌듯해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아, 아무 생각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거보다 서폿이라는 것 때문에 아 안 죽네. 완전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한국 대표 세 팀 예측 소드는 뽑혔고 어디 저 팀 남은 게? 지금 CJ 두 팀, SKT, KTB 오존 와 이게 안 닿네. 네. 뭐라고 하셨죠? 롤드컵 예상 진행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잘 맞았다 그래도. 이야 정준준 정준이 이상하게 세네. 오리진 이쿠로 쿠다? 이쿠가 없네. 아 잡았어 아 코고모 킬 먹었고 쓰레쉬 킬 먹었다. 아 그니까 코고모 먹은 것만 말해. 큐큐큐큐큐 지금 안 가시는 거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페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뒤 봐주고 뭐 그런 건가? 그레이브즈도 안 보이고 아 짜리면 죽는구나. 위험하면 울진 와야 되니까 랜턴 타고 우리 이게 미드 코고마가 있잖아요. 길게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합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고모 그냥 계속 패킹하면은 이길 수 있는 조합일 것 같긴 한데 어우 깜짝이야. 오 탱글랜드 질문을 특별히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템 왜 갔어요? 막 이런 질문들. 아 이건 그냥 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쵸. 거의 그럴 것 같아서. 어 뭐야 이거는 사도란이다. 어 무서워. 와 저 타이밍 진짜 세겠다. 누가 사도란이요? 짜오. 뭐지? 저 타이밍 한쪽으로 오피겠는데? 아 저 있구나. 오 베인 무서워. 어이구 먹고 갔네. 다시 질문. CJ 블레이즈 프로스트 둘 중 한 팀은 떨어져요. 둘 중 어떤 팀이 올라갈 것 같다. 응? 어 방금 뭐 이상한 선거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롤드컵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맞고 뭐 온다. 이제 순서? 오 짜오가 4도란이나 미래가 없다. 지금은 진짜 세지만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있습니다. 크레센도 오겠다 이거. 냄새가 난다 냄새가. 깔고 하나 성공. 어. 와 저기 안 맞네. 오리신 나이스 정조준. 정조준 잡았다. 이코 야 나이스. 이거 게임 이기는 나이스 이거다. 오 이기는 이거는 짜오가 미래가 없어. 어 플래시 썼다. 아군 당했습니다. 이야 좋다. 오? 어? 야 센스 보소. 짜오가 진짜 강인 강하다 이 타입. 체력 채운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네. CS도 먹고 체력 채우고. 와 근데 진짜 세다 진짜. 오 도란 4도란 짜오 엄청 센데. 이제 시야석? 네 시야석 올리고 핑화 좀 사야 될 것 같아. 그 핑화 본인도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나 정도씩 사는데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팀에서 게임할 때도? 네 저는 초반에 시야를 이용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야 장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또 LL의 끝인 따지고 보면 시야 장악이잖아요. 뭐 개인기 장악이 뭐니 해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시야인데
정보가 중요한 많이 중요한 게임이니까. 근데 웃긴 게 솔랭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상대는 와드를 안 박아요. 저는 와드를 박으면 팀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득을 못 받아요. 못 보고 그 골드만큼 손해가 생겨요. 그게 손해가 돼요. 낮은 점수 때에서는 이번엔 와드를 박아도 안 보는 그런 분들인 네.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구간별로 좀 다르다는 그렇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와드를 안 사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이건 또 맞춤형 교육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웃기지만 진실. 네. 베인이다. 근데 시바나가 베인북이 좋은 챔피언이 아니어서 이게 오기 전에 코고모가 죽여주겠죠 뭐. 아 맞네. 코고모 레벨 몇이죠? 이거 보면 안 돼. 패기 보소. 14레벨. 얼마 남았다. 많이 높은 거의 이겼네. 2레벨 2레벨 거의 다 갔어요. 굉장히 희망적인데? 예, 이긴 거지 뭐 이건. 이겼지 무슨. 에이 불만 나오면 되네 이제. 끝이지. 끝났네요. 그 쿠로 선수는 미드 코고모 안 해요? 그 고라파동 쿠로 얘기로는 네. 아니 저걸 저걸 타면은 이지를 어떻게 하라고. 죽겠다. 탈진. 탈진 좋다. 끝나고 알광. 고라파동 고라파동 죽었다. 그림 너무 좋았다. 와 근데 이거 하나씩 그냥 하나씩 시바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나이스. 아 짜고 잡아내고. 베인 들어오는 거 전면 있어가지고 이거 베인 죽어라. 괜찮았다. 죽었다. 나이스 샷. 오 이러면 근데 베인 어시 못 먹었어. 시바나 킬이고 이거 본진 타워 지키겠네 이러면. 이득이네. 손해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까도 내 승리 그랬잖아. 그 쿠로랑 고라파동님이랑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 많이 봤는데 고라파동 코그모 저거 쿠로가 먼저 얘기해 준 거라고 하던데요. 본인 자기가 알려준 거다? 네 본인 얘기로는. 본인은 왜 안 해요? 모르죠. 언니 할 수도 있죠 갑자기 깜짝. 팀전의 쓰기 좀 그런가? 팀전에서는 좀 별로인 것 같죠? 팀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코우모는 16레벨 중요하고 블루버프가 되게 중요한 캐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 전략이라든지 뭐 투미들 같은 것도 있고. 아 맞네. 블루 컨트롤 계속 당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으니까. 카사딘 대회에서 안 쓰는 건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이거 무서워라. 어우 쏘라 무서워. 오오 손바가지가. 아이고. 아이고. 아 방금 선고 쓴 건 줄 알았는데. 아 선고를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전멸을 쓴 거예요? 네 방금 선고 쓴 건 줄 알았는데 그 궁 쓰고 때린 거라서 잘못 봤나 봐요. 맞네 그것도 되네. 와 나 너무 힘들다. 오 뭐야 이거? 오! 맞아주려고! 아니 방금 뭔가 슬로우 모션 같지 않았어요? 멋있었어요. 시바나 날아가는 게? 쓸데없이 멋있었어요. 되게 슬로우 모션 같았는데? 오! 우와 딜 봐! 누가요 누가? 죽었다. 와 연막 딜! 살았네. 오! 이거 딜... 바로 벗겨 갈고!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하더니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뺏겨. 아무도 못했다고 해요. 여기 있었고. 오오오. 미니언! 오오오. 우와. 잡고 갔어. 미니언이 막았어. 어떻게. 이득 봤네. 오오오. 오, 이게 아닌가? 오오오. 우와. 겁나 세. 이야. 겁나 세요, 데미지가. 봐줌. 저 방가 세팅 센 것 같다 진짜. 저게도 좋은데? 써봐야겠다. 좀 센데? 네 저거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오네요. 지약챔 그래보시죠. 지상에서 제일 약한 챔피언. 지전. 썬파야. 누가요? 짜오가요.
어, 도란의 썬퍼.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아까 비면만 어떻게 됐었으면 이겼는데. 홍보 관련 넣어주죠? 15요. 15 하나 남았네. 아, 엘리베이터 올리면 이기네, 이거. 일리 올리고 불만 먹으면 되네요. 용. 캐는 없으니까. 응파. 어, 응파. 아이고, 리신 끈기다. 에이. 어? 위치가? 아, 우리 팀만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어? 어? 아! 으아니? 으아니? 할 수 없는 방향. 난 이게 더 재밌다. 멘트가 없어도 뭔가 평소 솔레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오, 오, 오? 나이스 발차기. 어시 어시 아싸. 야, 랜턴 어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멘트 좋아. 어시 아싸 좋아. 이런 멘트 좋아. 화성 타워 지키고 싸우는 싸움싸면 이거 4대5 믿음 잃지 않은데? 갈렸네요 우더가. 싸움 안 될 것 같은데. 오, 우더가 갈렸네. 시간을 끌어주고. 아, 이거 숫자가 줄어들면 베인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파밍 중요하죠. 4대 우랑 싸우고 했던 것 같은데. 미드에서 그냥 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 아, 탈출 안 들어갔다. 어? 고고모 보여주세요. 고고모. 그러니까 방금 자리 좋아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사슬 채찍이랑 탈진이 안 들어가가지고. 고고모 불린다. 아, 호흡 많아 없다. 아, 고고모 블루. 어? 아, 야, 저걸 골라서 피하네. 아, 이걸 피하네. 이케샷이 마무리. 파밍. CS. 네. 아, 오더 갈린 게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그럼 베인.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길 수는 있는 게임인데 지금 뭔가 트러블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게임 집중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코그마만 잘 지키면서 포킹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코그마 템이 이렇게 안 나온 거 아니더라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드래곤 타이밍. 어? 미드 쪽. 쟤네 바론도 순식간이겠는데? 어? 블루 나왔다. 블루다 블루. 이거 갖고 미드 공부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16 코그마 블루면 이게 지금. 아. 어? 그레이브즈. 그래, 잡겠네. 얘 왜 이래? 어, 잡겠는데 이거? 잡겠네, 잡았네. 에이, 설마. 아, 란두인도 있네, 리신이. 란두인이 있어, 리신이 벌써. 데미지 좀 이상하다, 근데. 와, 데미지 좀 이상해. 어, 코그모 기한 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어? 어,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포지션 좋은데? 좋은데? 어, 좋은데? 나 캐넨이 들어오면서. 오케이. 이렇게. 와, 그래도 코그모, 코그모. 코그모 블루인데? 아, 이거 아, 나 이제 코그모 조합인데. 어, 이거를 좀 이걸 보지만 있었으면은. 코그모 좀 블루가 아직 없나? 먹었는데. 네, 있네요. 어, 잡았다. 어, 그 뒷라인. 코그모 몇 대 빼봐봐. 사이즈 같은데. 왜 이렇게 세? 아우, 이제 불안해 죽겠다. 보는 내가 불안해 죽겠다. 오, 오, 리신이 버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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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베인이, 아, 베인이 아, 체력이 보는데? 꽉 찼었네. 아, 베인이 물만 조금. 아, 이 베인이 보니까. 아, 아, 이러면은. 아, 안 죽었어. 아, 아깝다. 이즈가 죽었네요, 그리고 소나한테. 아, 궁금했었으면.
벤이 너무 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어? 에이, 묘하네요. 뭐 희망공 같기도 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어? 어? 아. 아. 이야, 아깝다. 소환자 던질 거야. 뭔가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꼭 있네요. 에, 보통 그런 곳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게 이게 롤 오래 하다 보면 쟤 저거 하고 나서 저기서 리콜을 탈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그런 게 웬만하면 다 들어맞더라고요. 경험으로 쌓인 몸이 알려주는 쌓인 그런 느낌 같은 거구나. 네. 아, 안 돼. 제발. 어, 또 욕심 많은 거 좋았어요.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이게 억쟁이만 안 밀리면 어떻게든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구보 와서 바로 먹힌 것도 아니고. 응, 또 코구보 이제 와서 이게 또 이제 코구보는 포킹에 거의 최고인데 최고. 네, 서로 시너지도 엄청나고. 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우와, 음파. 어? 아니 저거 베인? 베인? 아, 진짜 아깝다. 뒤로 안 고르네. 그러니까요. 아예 못 봐서 뭐 안 굴렸구나. 저 스레치 시야 보여주면 낚이는 건데. 드래곤 주고 맵장아. 어? 코구마 너무 위험하지 않나? 드래곤 쪽에 있네 저. 어? 그거 없네? 그레이브즈가 탑. 포킹 포킹. 어허. 아, 코구마 올렸네. 코구마 올리면 코구마. 아, 근데 그래도 베인 잡아내면은. 아, 짱아 잘 믿었다. 짱아 너무 잘 믿었다. 여기서 싸움인데 코구마 끊기니까네. 아, 이거 그림이지 없는 건데. 아, 이거 제가 랜턴을 코구마 쪽으로 빨리 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생각을 늦게 했네요. 근데 뭐 그래도 이미 너무 먼저 물려서. 배짱 할 때 코구마가 내려갔던 게 약간은 뭐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시야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평소에 이래요? 아니면 방송에서 이러는 거예요? 평소인가 조용하시지 않나요? 아, 지금 멤버 왔어. 조용히 하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해요. 아, 평소에도? 네. 그럼 뭐 증인들을 찾으면 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저 학교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갱 와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아, 강키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네. 아, 미안해요. 탑 가가지고. 이번에 몇 점이 떨어질까요? 아, 재밌다. 대점수 아닌데요, 뭐. 괜찮아요? 대점수도 아니고요. 네. 숙소 가서 다시 올리면 되죠. 아, 그럼요. 열심히 하면 오른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하면 올라요. 승률이 51%만 돼도 오르는 게 롤이잖아요. 50%만 넘으면 되지, 뭐. 아,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아, 방송이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그런 방송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에 50% 들었어요. 50%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90% 소리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더 아쉽네. 아, 추억증이 많이 들겠어요. 제대로 된 한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코고모 오빠를 받는 한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어? 하고 있는데? 오! 바론이다! 오른? 왠지 금방 먹을 것 같아. 아, 무서운데? 술살이죠. 먹었다. 우와! 저 소리 제일 무서워. 아, 죽었다. 거. 나 죽었다. 아! 백형 왜 거기 있니? 우와! 어우! 머리 터진다 그냥. 네 방 맞은 것 같은데? 세 방 맞았어요. 세 방이야. 아, 땅, 땅, 땅! 크리 두 번. 평타 한 번. 크리가 한 10몇씩 들어오던데.
막 마타크리가 700도 났어요. 와 진짜 깔끔하게 평타만 맞아 죽었어요. 2000인데 기본 공격.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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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즈 우와 디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아이고 크레센도 폭으로 스킬 한번 넘었었어. 그레이브즈 진짜 멋있다. 이제 막 하고 싶죠 막 그레이브즈. 마필 그레이브즈 제일 멋있어요. 이때 작년 여름에 더블리프트 아우 삐레 까면서 하는 거. 아유 끝까지 물약 사면서 최근 승리!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 3연승! 야, 3연승! 네 야, 3연승 마무리. 야 신난다. 저게 우리 원딜이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게 우리 팀 원딜이야. 와 LGIM 대박입니다 여러분. 4점 냈어. 잠깐 점수 좀 확인할까요 우리. 12점 떨어졌어. 아 MR 높잖아요 금방 올라요. 네. 딜량 야. 딜량 한번 보죠 우리 딜량. 쏘아서 올리면 되지 뭐. 딜량 우리 원딜 딜량. 우리 원딜 딜량. 야 우리 원딜 딜량. 네. 네. 네 우리 원딜 딜량. 네네. 네. 아쉽네요. 저거 다 거품이에요 원래. 아 그쵸. 저 베일 딜 다 슬래시 때리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백교한테 수고했다고 뭐. 한마디. 네. 나 뭐. 네. 네. 연습하는 네. 건데 뭐 수고했다가 있어요. 네. 네가 자랑스럽다 뭐 이런 거. 대회에서 잘하면 되죠 이렇게. 아 지금도 잘한 것 같은데. 프로페서의 프로페셔널함이. 네. 네 아주 훈훈합니다. 아. 질문들 나머지는 거의 다 저희가 이제 여쭤본 질문들이라서 많이 네. 중복됐어요. 네 중복되는 질문들이고 질문보다 그냥 팬분들 응원이 더 많더라고요. 나엘 선수 응원하고 있다. LGIM 응원하고 있다. 아 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계 때 쓰는 게 LGIM이 뭔가 설렘의 대명사다. 아, 그쵸, 그쵸. 엄청 잘해서 이번 시즌 뭔가 1레일 것 같으면은 삐끗하고 삐끗해서 아 이번에는 좀 별로일 것 같다고 하면은 갑자기 뭔가 1레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은 그 설레임과 삐끗함이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 삐끗함이 없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인정해줄 만한 그런 삐끗함. 상대가 쏘드였으니까. 그치. 괜찮았어요. 그래서 준우승까지 했고. 네. 그럼 뭐 다음 목표 같은 거 좀. 개인 목표. 전호진 라일락의 목표. 제가 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저는. 오 그냥? 이번 NLB 때도 좀 많이 느꼈는데 아직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NLB 소감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하는 동생들을 제가 좀 제가 정글에 아까 80% 얘기했잖아요. 네네. 초반에 정글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못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좀 상대적으로 자기 기량을 제대로 못 펼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기분이 조금씩 들고 아~ 있어요. 아 시청자 울잖아. 요즘 아 너무 잘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는 스풀스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기 끝나고 그때는 이런 게 확 들었거든요. 그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3경기 때 네. 그 서로 정글러가 탑에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미드가 상대 미드를 솔킬 내고 아~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쵸, 그쵸. 실제로도 이제 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뭐 연습 게임을 하든 어느 다른 팀을 하든 이제 미드 그러니까 특히 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정글 개입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언제나 1인분 혹은 1인분 이상을 계속해서 해주는 친구라서 든든하네.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좀 말린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뭐 제대로 못하는 게 보면 제가 좀 그런 게 되게 많이 미안해요. 아 이런 질문 원한 거 아니었는데 뭐 아, 시즌 4에 우승하겠습니다. 나 그냥 이런 간단한 거 물어보라 그랬는데 시즌 4에 네. 우승하겠습니다. 늦었어. 생방송이란 말이야 이거. 아 진짜 짜네. 여러분 응원 아. 많이 해주시고 뭐. 팀 입장에서 또 뭐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방송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뭐 올해는 다 팀을 대면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됐죠 이거를 프로게임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다른 선수 그러니까 저희 팀 다른 선수들한테 다른 선수들은 이제 경기 끝나고 뭐 반응 같은 것들 있잖아요. 팬분들 반응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친구도 있고 안 찾아보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찾아보는 친구 중에 좀 그런 거를 좀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딱히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질타해야 될 부분은 질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질타를 하되
사람 인성이나 그런 걸 질타하지 말고 사람을 질타하지 말고. 아 우리 네 얘기래. 사람을 질타하지 말고. 야 생긴 걸로 보라지 마. 사람을 질타하지 말고. 뭐 살인자의 눈치 이런 거. 내가 태어나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잘 들으라고.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게임 플레이 갖고 보라는 말이야.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플레이란 지적은 받고 피드백을 하면 돼. 어. 생긴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병원 데려다 주든 가. 돈을 줄까 어떻게 할 거야. 리모델링 할래? 하는 생각 태도 없어요 이거는. 말 되네요.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꼭 좀 응원해. 목소리.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뭐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그러면 방송 마무리 하시도록 하죠. 뭐 그렇게 되게 늦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이긴 한데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잘 할 수, 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챔스. 그렇죠. 애를 배우지 말고. 네. 오지 마세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 다른 아버지 좀 보여줘. 단골손님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아이언 계속 오잖아.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네 우리 강키 얼굴 가지고도 여러분. 그러지 마. 보라하지 마시고. 얼굴 가지고 보라하지 마. 그러니까 거울봐. 우리 다 똑같이 생겼어. 니네 거울 보란 말이야. 왜 그러냐고. 니네 티어를 보고 거울을 보란 말이야. 티어는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예. 나오게 됐네. 마무리 하시죠.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왔는데요.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된 것 같고, 3연승 축하드리고요. 정말 유익했나요? 네네, 유익했습니다. 우리 챌린저 40점까지 올렸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네네. 어떻게 하죠? 마무리 하셔야지. 진행 좀 해주세요, 서버 MC. 진행 좀 해주세요. 상품도 내가 팔고, 질문도 내가 하고. 진행 좀 해주세요. 너는 빡치는 거 아니야? 난 여기 나오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오고 자꾸 사람들이. 빡만 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이 어려워.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고, 앞으로도 LJM이랑 라일락 전원진 선수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네. 마무리 멘트는 이게 좋겠네요. 어떤 게 좋죠? 부활한 그의 강의를 주목하라. 프로페서 전호진! 바이!